올린 충청남도 네, 오늘의 소아통역은 보령시 소아통역센터 소아통역사이신 최현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장애인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행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태흠 국회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이 보령교육지원청의 박도순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서용문 교육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보령시의 제36회 보령시 장애인 기념식 개회를 선언합니다. 장패 해수욕장 국일 황불연 이하 내용을 보입니다. 표창패 95일 보현대 이하 내용을 보입니다. 표창패 주공로 정권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보령시는 교통봉사대 보령시 지대장 김정진 귀하께서는 사랑시는 교통공사 자리 사단법인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장 이관회 우 네, 잠시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보령시 지체장애인 후원회 최미영 대학께서는 평소
잠시 기념사진이 있겠습니다. 감사패를 수상하신 두 분에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평소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남다른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봉사와 후원을 해주시는 보령시 지지장인 후원회 이호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오늘 배식 봉사를 해주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함께하시는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애인 군익 증진에 남다른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김현우 시설과 사회적 배려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흐느끼는 사회적 불편함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들의 관심과 욕구를 더욱 복잡,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증진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 함께 계신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김혜경 대학께서 저에게 제시하신 일자리 창출 문제도 더 신경을 써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릴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서 소중하고 큰 기쁨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사실 60년대 70년대 우리 김혜경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위한 그러한 각종 편의시설이나 사실 장애는 선천성은 10%도 안 됩니다. 9% 정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신 공로로 오늘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앞에 보면은 여러 가지 화합마다 잔치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신데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여 즐기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36회 장애인의 날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분들께서 긴급하게 축하의 바람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만세 고령 시민으로서 얼굴에는 기속, 가슴에는 충절, 생활 주변에는 충격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속, 충절, 청년을 생활 중에 장착시켜 시민이 행복한 희망과 국민들의 앞장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웃을 만날 때마다 먼저 웃으면서 인사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에게 내가 보령의 얼굴이라는 마음으로 위로와 친절을 맞이한다. 하나, 우리는 이웃을 배려하고 양보하며 밝고 온정이 넘치는 공동체 사회분위기 속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음모로 지정된 향도에 쓰레기를 내놓기와 분리대출을 생활화한다. 야, 우리는 내 집과 내 전부화뿐 내가 쓰고 청결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동네 만들기에 앞장선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1시 정각부터 2부 행사인 화합 한 번. 대비자부터